안녕하세요. 생팀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세차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제가 차를 사고 세차를 잘 안 해가지고 차가 많이 더럽습니다.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세차를 좀 오랜만에 하려고 여기 뭐 동탄에 실내 세차장 되게 좋더라고요. 제 차를 세차를 할 건데 세차를 안 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분진들. 아우, 너무 더러워. 뭐 이런 거고. 더러운 게 너무 많고. 일단 차를 좀 보여드리면 진짜 더러워요, 진짜. 와, 갈색 휠이 됐고 차가 너무 더럽고 지금 이거 윙 달고는 제가 손세차를 처음? 아, 두 번째인가? 너무 더러워서 오늘은 좀 제대로는 아니어도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칼 샴푸를 이거 산 지 진짜 몇 년 된 것 같아. 아, 5년 된 것 같아. 드디어 다 쓰네. 이거는 처음 게시하는 N. 뭐라 부르더라? 이름도 까먹었네. 한번 할 거고, 그 다음에 물을 뿌릴게요. 대고 있어야 되는 거. 문 닫아주고, 여기 문도 이렇게 싹 닫히고, 여기서 에어컨도 나오고, 물을 뿌려주겠습니다. 아, 이거 수압이 엄청 세. 그 다음에 버블건. 아, 힘들다. 이제 시작이다. 지금 에어컨 나오고 있는 거 맞지? 근데 여기 닫아놓으니까 더 더운 거 같은데? 세차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해도 사고가 나니까 버블건이 누래진 느낌이지? 뭐, 이거는 싸구려. 당근에서 3,000원 주고 산 철분 제거제. 좋은 거 필요 없죠. 그냥 대충 뿌리고 닦아주면 됩니다. 아우, 더워. 저 뭐 세차를 되게 꼼꼼하게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딱 기본만 하는 느낌으로다가 그냥 바디워시도 아무거나 쓰는데 카샴푸를 세차 용품만 진짜 얼마치를 사는 거야. 이렇게 세차장 와서 세차하다 보면 현타가 오는 게 집에서 샤워 볼 질 이렇게 안 할 것 같거든. 나는 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. 어? 양치할 때 양치 3분 위아래 구석구석 하냐고. 안 하지. 아, 오랜만에 세차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각 잡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. 너무 힘들어. 근데 나도 세차할 때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앞뒷면 바꿔가면서 뭐 하려고는 하는데 쉽지가 않아가지고. 아, 더워. 이제 이걸로 좀 붓질을 좀 해주고. 이게 뭐 약품이 좀 다른가? 막 노란 물이 나오네. 싸구려라 그런가? 근데 이 세차 오래 한 사람들 알게 모르게 폐 건강이 안 좋아지고. 나를 좀 찍어줄래? 나를 좀 찍어줄래? 이 유튜브의 주인공은 나야. 알게 모르게 이거 세차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이거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폐 건강이 좀 안 좋을 것 같아. 마스크 꼭 좋은 거 써야 될 것 같아. 항상 이 철분 제거제나 이런 약품이 코를 찌르고 약간 내 신체 건강에 안 좋다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건강상 세차는 자주 안 하는 걸로. 근데 이렇게 세차를 좀 종종 해줘야 내 차의 상태가 어떤지 좀 알 수가 있어가지고. 세차를 진짜 오랜만에 하면 이 기스가 왜 났는지를 몰라. 이 찍힘이나 뭐 그런 거를 파악이 안 돼. 여기까지 합시다. 물을 다시 뿌릴게요. 시간대로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여유롭게 좀 하게 되네. 항상 시간에 쫓겨서 하는데 이게 그냥 시간대로 나 알아서 막 쓰면 되니까 홈건이나 이런 고압수도 뭐 추가하러 갈 수도 없고 30분에 12,000원 결제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1시간에는 2만원이네, 2만원. 근데 이제 편하게 혼자서 눈치 안 보고 여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
세차를 좀 깨끗이 했고요. 제가 여기 30분 결제했는데 10분 정도 남았어요. 초 스피드로 할 수 있는 분들은 10분 컷 가능할 것 같은데 대충 해서 했는데 한 20분 만에 끝냈고, 사실 여기서 나가서 이제 여기서 진공청소기 써도 되고 하는데 좀 바깥에 또 드라잉존이 있어가지고 드라잉존 가서 하면 되고, 30분에 12,000원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처음에 돈 넣고 이전 거 한번 그냥 뿌리고 다시 멈춘 다음에 버블을 쏘던, 뭐 또 마지막에 물 한 번 더 뿌려야 되잖아요. 뭐 그런 거 했을 때는 만 원 넘게 쓰거든요, 보통. 시간 뭐 추가하러 막 시간표 보면서 할 필요도 없고 여유롭게 30분에 12,000원 넣고 하면 되니까. 그리고 또 보다가 이렇게 멈췄어. 여기 좀 물이 있네. 다시 뿌려야지. 가능. 그래서 다시 또 디테일하게 시간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돼가지고 좋네. 시원하게 여유롭게 하면은 좀 괜찮네. 여기 습기가 차냐 왜? 원래 안 탔는데 여기 깨끗이 되지도 않았네. 여기 이거 아반떼 N 타시는 분들 중에 여기 A 드로잉 하신 분들 이거 뜨는 분 있나요? 이거 왜 뜨지? 이거 좀 들어갔네? 전엔 엄청 떴었는데 6분 남았어, 6분. 이런데 깨끗이 하려고 해도 이런 철분이 조금씩 남아있네. 이게 문제야. 대충 하면 도구의 문제인가? 도구의 문제인 걸로. 아, 오랜만에 보니까 또 예쁩니다. 예쁘죠? 이런 찍힌 거 내가 찍었을 리는 없단 말이야. 이런 거 누가 찍은 거야? 누가 와서 받고 간 거네. 이런 거 내가 받았으면 내가 안다고. 누가 받고 짠 거야 이거. 얘는 왜 이래? 습기가 차 있어. 한 두세 시간 한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. 이제 왁스 칠을 할 건데 저는 얘를 한번 써볼게요. 처음 써보는 건데 얘 그렇게 좋다 그래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곱게 나오는구나. 좀 포도향이 좀 나면서 좋네. 이거 세차를 다 끝냈고, 전기도 원래 좀 큰지막한 카메라들을 들고 있다가 이번에 오즈모 액션이나 뭐 지금 요거 오즈모 포켓 이런 걸 바꿨는데 이제 좀 재밌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멋있네. 멋있어. 가을 맞이, 추석 맞이 세차를 끝냈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